내가 기도자라 어제 여기에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세부남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네요. 신학과 교수님이시고 조직 신학 전공하시는 분 박재현 교수님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신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정시는 12월 31일, 편입학도 12월 11일, 소시는 9월 9일부터 지났네요. 대학원은 11월 11일. 이라고 합니다. 네, 신학과 성교학부, 문화예술학부, 교회실용음악학부, 무전공학부도 있네요. 주중 주말반영도 하고 만학도 환영한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하세요. 오늘 예수님께도 잘 들었습니다. 예편님 나무처럼 좋은 일 많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오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 축복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혼자 중얼거린다고 할것 같은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모닝글러리가 활짝 피어있습니다. 아침에 핀다고 모닝글러리라고 합니다. 빨간색 꽃도 있네요. 모닝글러리가 활짝 피어있습니다. 도정이가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이길 따라 쭉 걸어가고 있네요. 오늘 조금 산산한 선선한 날씨라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환절기 항상 건강하세요. 여름에서 바로 겨울 나가는 것 같네요. 네, 따뜻한 가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길 따라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속에 있는 게 감나무입니다. 꽃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세요. 네,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네, 저큰 길을 건너서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저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Shalom. 감사합니다. Shalom.